안녕하세요, 진고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퀸의 노래를 한번 또 배워볼 건데요. We Will Rock You와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걸 한꺼번에 배워볼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흥얼흥얼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박수! 대봐요. 그래서 We Will Rock You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1번 문장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We Will Rock You예요. We Will Rock You. 자, 여러분들이 Rock 하게 되면은 그런 Rock도 되지만 흔들어 제끼다라는 말도 돼요. 흔들어 제끼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흔들어 제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흔들어 제낄 것이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1번 문장부터 배워봅니다. 한번 돼요. 자, 해볼까요? 시작.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해봐요. 자, 일단 buddy 하게 되면은 친구야 이거예요. 친구 부를 때 buddy 하게 되면 친구야. 우리 옛날에 buddy buddy 시절 있죠? 친구 친구예요. buddy buddy 친구 친구.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buddy는 친구예요. 그래서 buddy, you're a boy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친구야, 너는 그러한 소년이잖아. Make a big noise. 뭘 하라? big noise, noise 하게 되면 원래 소음이잖아요. 근데 big noise는 큰 소음이에요. 그래서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너는 소년이잖아 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해봐요. 시작.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해봐요. 그러면서 하면 돼요. 뭐랬어요? Play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해봐요. 자, play 하게 되면은 뭐 노는 것이겠죠. In the street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노는, 길거리에서 노는데 gonna be a big man. 자, 여기서 앞에는 boy가 나왔고 뒤에는 big man이 됐어요. 그러한 큰 남자가 someday 언젠가는 될 것이지. 제가 항상 말하지만 gonna, be going to는 맨날 나와요. 뭐뭐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언젠가는 아 그러한 큰 남자가 될 거잖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친구야, 너는 그러한 소년이잖아. 큰 소음을 낼 수 있는 길거리 에서 돌아다니면서 놀면은 넌 언젠가는 아주 그러한 큰 남자, 그러한 큰 사람이 되겠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친구에게 그냥 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언젠가 너는 야 언젠가 너는 길에서 있다 보면은 언젠가 너는 그러한 위대하고 그러한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서 쭉 가야 돼. 가볼게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해봐요. 시작! 그렇죠. 박자 잘 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앞에 you got은 거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냥 mud on your face 해봐요. 자, mud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흙탕 있죠? 진흙. 그래서 mud on your, 여기 요 있죠? 이게 you예요. mud on your face예요. 그래서 너 진흙탕이 네, 진흙이 네 얼굴에 묻을 것이고 big disgrace. 뭐랬어요? big disgrace 앞에 you 빼고요. big disgrace 해봐요. 자, disgrace 하게 되면은 어떠한 뭐 치욕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치욕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big disgrace 그러한 너는 어떠한 그런 큰 치욕 같은 그런 사람이지.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뭐랬어요?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해봐요. 자, kick 하게 되면은 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kick in your can. 여기서 can은 그냥 진짜 그 깡통 같은 거예요. 너의 그런 깡통을 all over the place. 이 모든 곳에다가 그냥 다 꽝꽝꽝꽝 차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형편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너는 그런 루저같이 아주 큰 치욕이고 그런 진흙탕을 얼굴에 묻히고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겠지라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면 숫자 6번 눌러봐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언젠가 너는 빅맨이 되겠지만 언젠가 너는 빅맨이 될 거야. 오케이?
A big man someday. 언젠가는 그러한 빅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너는 지루타만 얼굴에 묻히고 아주 큰 치욕적이고 그러한 캔 깡통 같은 것만 이런데 다 차고 다니는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너는 그냥 just a loser. 이걸 말하는 거예요. Just a loser. Alright?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한번 해봐요. 자, 갑니다. 시. 자, 이 느낌, 이 리듬 잘 살려야 돼. 갑니다. 시작.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Big noise play. It's gonna be a big man someday.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Taking your hand all over the place. We will rock you.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We will rock you 해봐요. 자, 야 우리가 너를 아주 그냥 흔들어 제껴줄게. 어?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흥분시키고 아주 춤추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퀸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야. 야, 너는 그렇게 형편없는 진흙탕 얼굴에 묻히고 그런 큰 치욕 같은 그런 삶을 느끼겠지만, 야, don't worry. 넌 언젠가는 a big man 될 거니까 괜찮아. 내가 우리 너를 흔들어 제껴줄게 라고 지금 이 노래를 해주는 거죠. 아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Yeah! Do it! Rock you tonight! Sing it again! We will rock you! One more time! Rock you.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형아를 불러봐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We are the champion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퀸이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퀸이 하는 말이 그 영화 속에서도 나와요.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한 부적응자들로서 노래를 부른다? 내 기억상에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퀸이라는 이 가수들이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한 부적응자들이 누구야? 쉽게 말해서 아싸들이잖아. 아싸. 아웃사이더. 그렇죠. 그래서 인싸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드예요. 우리는 부적응자들을 위한 부적응자들로서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도 지금 노래 자체가 위에서도요. We will rock you가 어떤 거예요? 야, 꼬마야. 약간 너는 그런 큰 나중에 큰 소음을 만들어낼 사람이고 나중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건데 넌 지금 현재 이러 막 뭐 치욕적인 그런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흔들어 제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We are the champion도 똑같아요. We are the champion. 우리가 champion이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champion.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알기 전에 부적응자들을 위한 부적응자들로서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갑니다. 자, 보내세요. I pay my dues. Time after time. 해봐요. 시작. 자, pay one's due 하게 되면요. Pay one's due. 형기를 마치다 혹은 대가를 치르다 이거예요. 형기를 마치다. 어떠한 그런 과오나 혹은 뭐 어떤 부주의로서 형기를 마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time after time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자주 혹은 매번이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자주 나의 이 형기를 마쳤지. 매번
매번 나의 형기를 맞췄지. 어떠한 내가 과오를 저지를 때마다, 과오를 저지를 때마다 나는 나의 형기를 나는 잘 맞췄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ve done my sentence. 뭐라 했어요? I've done my sentence. 해봐요. 여러분들 원래 sentence 하게 되면, 따라해봅시다. sentence. 한번 해요. sentence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문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문장. 근데 여기서 sentence는요, 어떠한 선고, 형벌을 내릴 때 그 선고를 말해요. 선고. 그래서 I've done my sentence 하게 되잖아요. I've done my sentence. 현재 완료부터 쓰였다. 그렇죠? 나는 나의 형기를 마치다. 이렇게 돼요. 나는 나의 형기를 마치다. 선고를 난 나의 형기를 잘 마쳤어. 뭐 교도소든 감방에도 어디든 갔다 난 나의 형기를 잘 마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But committed no crime. 모르세요. But committed no crime. 해봐요. commit 하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말이 되는데 뒤에 있는 crime에 관한 범죄예요. 근데 commit no crime이니까 나는 범죄는 저지르진 않았어 이거예요. 나는 나의 형기는 마치긴 했지만 범죄는 안 저질렀어. 그러면서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모르세요. And bad mistakes I made a few. 해봐요. 시작. 자, bad mistakes예요. 여러분들, mistake 무슨 뜻이에요? 실수죠. 근데 bad mistake예요. 나쁜 실수들. I've made예요. 또 내가 만들었던 a few. 내가 조금 그런 나쁜 실수들을 몇 가지 만들어낸 것 뿐이야. 나는 그러한 범죄는 저지르지는 않았어. 나는 그냥 내가 나쁜 실수 몇 가지를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하세요? I've had my share and kicked it in my face. 해봐요. 자, I've had예요. I've had. 나는 가졌어. 뭘 가졌어요? My share. 여기서 share는요, 몫이나 할당량이에요. 나는 나의 몫을 내가 받았어. Of sand예요. Sand. 하나면 모래잖아요. Kicked it in my face. 내 얼굴에 차진, 내 얼굴로 차여진 모래에 대한 할당량을 나는 받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어떠한 뭐 나라든 사람이든 내가 나의 그런 bad mistake에 대한 그러한 목 할당량은 나는 다 받았어. 이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면 숫자 7번 눌러봐요. 1번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내가 치러야 되는 형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은 매번 난 다 치렀어. 어? 나는 내 형량도 다 마치고 근데 나는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내가 저질렀던 그러한 몇 가지 나쁜 실수들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얼굴로 찾은 그러한 모래에 대한 목 할당량들을 내가 다 받았어. 난 피하지 않고 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 6번에서 어떻게 하세요? But I've come through 해봐요. 자, 여러분들 come through 하게 되면은 견뎌내다라는 뜻이 돼요. 견뎌내다. 내가 나에게 지어지는 그러한 모래들, 치워진 나의 모래들 다 나는 내 뭐 할당량을 다 받았고 하지만 나는 견뎌냈어 라고 한 거죠. 또 이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나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견뎌냈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거 부적응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아웃사이더의 관점에서 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사가 새롭게 받아들여져. Alright? 어.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Time after time. 불러봐요. 불러야 돼.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are of sad. Yes, it's my best. But I've come through. 그래서 7번 문장을 한번 딱 불러봅시다. 시작.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해봐요. We are the champions. 우리가 바로 챔피언이잖아. My friends. 내 친구요. 아주 격려되는 말이잖아요. 그쵸? 뭐랬어요?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해봐요. 자, keep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다라는 거예요. We'll keep on fighting.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갈 거잖아. 언제까지? Till the end. 해봐요.
자, till은 until의 축약형이죠. till the end. 끝까지. 오케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잖아.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이거 하면 돼요? No time for losers. 해봐요. 자, no time. 시간이 없지. For losers. 누구를 위한?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지. 야,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 왜냐하면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그래요.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해봐요. 자, 패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 왜니? 웬 줄 알아? We are the champions. 우리가 챔피언들이거든. 어디에? Of the world. 세상의. 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적응자들이 부르는 그 부적응자들을 위한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싸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하냐면 적응자 부적응자를 나누는 이 관점상에서 항상 퀸은 부적응자들을 위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거기 이제 이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는 루저가 아니야. No time for losers.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 웬 줄 알아? 우리가 세상의 챔피언이거든.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챔피언들이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에이, 가사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 것 같아. 그죠? 2절 가사 좀 배워볼게요. 그리고 가사 쭉 불러볼 거예요. 여긴 약간 이제 본인의 이야기 같아요.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세요? I've taken my vows. 해봐요. 자, take a bow 하게 되면은, 뭐, 우리 리하나의 노래도 있는데요. take a bow 하게 되면은, 청중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갈채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ve taken my vows. 나는, 청중들에게 그런 갈채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In my curtain call 해봐요. 자, take a curtain call이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curtain call, curtain call 알죠? 뮤지컬 할 때 뮤지컬 끝나고 나서 이제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나와갖고 또 사람들한테 박수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청중들한테 갈채도 받았고 나는 나의 커튼콜도 난 잘 받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앞에 I've taken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보시면 나는 사회 부적응자였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어? 이 형량도 마치고 그런 bad mistakes를 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는 이거요. 나는 이제는 사람들한테 갈채도 받고 my curtain calls 나는 나의 그 커튼콜도 난 받고 있고 You brought me fame. 해봐요. 자, brought은 뭐의 과거형 여러분들? Brought. 뭐의 과거형이에요? Bring의 과거형이죠. 가져오다예요. Brought. 너는 나에게 가져다 주었지. 뭘 가져다 줬어요? Fame. 해봐요. Fame도 노래 있잖아요. 그쵸? Fame 이런 노래. 그쵸? Fame은 뭐냐면 명성이요. 유명세. 너는 나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명성도 가져다 줬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줬냐면 And fortune, everything that goes.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돼요.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해봐요. 앞에서 명성도 가져다 줬고 fortune 해봐요. 행운도 가져다 줬고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그것과 함께 준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줬어. 이거예요. 유명세도 갖다 줬어. 행운도 갖다 줬어. 모든 걸 다 갖다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I thank you all. 아,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부분. I thank you all. 하면 I thank you all. 아, 모두에게 고마워요. 난 이 대사에서 난 소름 끼쳤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하면 돼요? 뿌리야, 빠지. 잠깐만, 다시 한번. Read me. 그렇죠. But it's been no bad. 잠깐만, 아, 좀 read me 좀 어려운데. But it's been no bad of roses. 해봐요. 아, 나 연습할 때도 어렵더라고. 그래서 bed of roses 하게 되면 여러분들 bed는 침대예요. 근데 rose는 장미잖아요. 장미의 침대 무슨 말이에요?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면 장미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멋진 침대 있잖아요. 어, 딱 이렇게 딱 호텔 문을 딱 열었는데 장미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서비스해주는 그런 그 침대 뭔지 알면 숫자 3번
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나, 앞에서 나에게 명성과 행운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줬어. 고마워.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게, bed of roses. 장미가 올려진 그러한 침대는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근데 그게 또 뭐도 아니었냐면, 뭐래요? No pleasure cruise 해봐요. 자, pleasure 하게 되면 아주 기쁜이라는 뜻이 되는데, cruise 하게 되면은 크루즈선 알죠? 아주 큰 크루즈선. 그래서 아주 그러한 기쁘고 아주 즐거운 크루즈선도 아니었어.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엄청 만족스럽고,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평화롭고, 그러한 것들만큼은,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18번, 19번, 20번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래요? 한번 더. 뭐래요? 아, consider it a challenge. 해봐요. 여러분들, consider. 하게 되면 고려하다, 사과되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나는 그것을 여겼어. 뭐로써 여겼냐면, challenge. challenge인 도전이에요. 나는 그것을 도전으로 여겼어. 뭐의 도전이냐면, 뭐의 도전이냐면, 한번 더요. 뭐래요? Before the whole human race. 해봐요. Before the whole human race 해봐요. 자, whole 하게 되면 전체의라는 뜻이 되잖아요. human race 하게 되면 인류를 말해요. 인류 전체 before는 앞이에요. 여기서는 앞. before 시간적인 이전이 아니라 장소적인 앞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앞. 이 프레디 머큐리 씨를 보게 되면 항상 무대에서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 모든 인류 앞에서의 도전이라고 나는 여겼어. 그러면서 그래요. And I'm gonna lose 해봐요. 그쵸. lose 하게 되면 지다잖아요.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이 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나는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나는 이 청중들한테 가르치도 받았고 커튼콜도 받았어. 당신들이 나에게 그러한 명성과 행운과 모든 것들을 다 줬지. 아, 우리 모두에게 다 고마워요. 근데 그것은 침대에 있는 그러한 꽃들의 장식도 아니었고 아주 기쁜 크루즈 여행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을 도전으로 여겼죠. 모든 인류 앞에서의 도전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숫자 2번. 제가 아까 말했죠. 부적응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수자를 위한 퀸이었지만, 이제는 소수자가 아닌 모든 전 세계인들을 위한 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상에서 이 가사를 봐야지만 소름 끼칠 수 있어. 그 관점상에서. 만약에 소름이 안 끼쳤잖아?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름이 끼쳐야 돼. 소수자 입장에서 소수자를 위한 노래였는데, 이제는 그 소수자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된 거예요. 오케이? 2절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여기부터 다 똑같아요. 불러봐요.
오늘 정신없이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팝송 아유, 제일 재밌게 잘 배웠죠? 어떤 가사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들을 때 We will rock you와 그 다음에 We will rock you 짧게 배웠지만 그래도 We will rock you와 그 다음에 We are the champion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수자를 위한 사회 부적응자를 위한 부적응자들을 위한 노래라는 그 관점상에서 이 노래를 이 관점 노래를 보게 되면 와 진짜 다르게 들려질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친구들 또 다른 아주 좋은 강의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